여기 봐. 지금부터 하는 이 업버캐스트는 진짜 중요하고 좀 어렵고 그런 내용이지. 근데 이거를 원리만 알면은 별로 이제 대단한 건 아니야. 우선 문제를 좀 볼까? 여기 봐. 선생님 업워킹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거야. 이거 좀 이따 이거 풀 거야. 자, 근데 이제 테마를 먼저 얘기할게. 자, 해볼게. 대명사는 이거야.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다. 이 말이 좀 익숙해?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다. 이 말을 이해해야 우리나라 기출에서 나왔었던 여러 어법 중에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수 있어. 우선 선생님 한번 해볼게. 자, 간다. 준비됐지? 프리티 제인. 뭐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건본적 없을 거야. 프리티 쉬 이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느껴지지? 뭔가 이상하지? 그왜안 되냐면 제인은 명사야. 이건 명사인데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를 대신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명사라 불러. 대명사. 얘는 대명사 아니야. 얘는 그냥 명사야. 이렇게 명사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어. 그걸 직접 수식이라고 그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를. 근데 대명사는 이렇게 프리티쉬 이게 안 돼. 바로 앞뒤에서 붙어서 수식하는 게안 된단 말이야. 대신 대명사는 이거는 돼. 다음에 같은 거는 돼. 이런 건 된단 말이지. 아, she's pretty 이런 거. 이런 건 되지. 이건 pretty라는 말이 she 앞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앞뒤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직접 수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어법이 있어.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하다. 근데 이게 사실 대단히 심오한 이 관계사의 문제로 좀 발전이 돼. 관계사 편에서. 선생님, 이제 관계사 편에서의 이 얘기를 좀 해볼게. 자, 한번 해볼게. 봐. I love Jane. 나는 제인을 사랑해요. 제인을 사랑하는데, 뒤에. 왜 사랑하냐면, 제인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여학생이라서 제가, 제인을 너무 사랑해요. 이거야.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런 문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뭘 배웠냐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한다고 배웠다고. 근데 who is smart가 얘를 수식하는 건 알겠지? 근데 이 경우에 얘를 I love who is smart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 선행사가 뭐야? 명사야, 대명사야?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뭔가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계대명사에서 대명사는, 알았어? 관계대명사에서 대명사는 선행사로 쓰일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야.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대명사는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수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그러면 대명사가 뭐가 있었지? 대명사. 대명사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 지금 나와 있는 뭐, he, she, 뭐 이런 거 대명사잖아? 그 다음에 this, that, 뭐 이런 거 대명사잖아. 이런 게다 대명사라고. 뭐 이제 this의 복수로 these, that의 복수로 도우즈 이런 거. 본적 있지? 그런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지금 원칙은 뭐냐면 대명사는 직접 수식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있어. 많은 대명사 다안 되는데, that과 that의 복수 도우즈는 예외로 직접 수식 받는 걸 가능하게 해줘. 다시, 뭐하고 뭐만? that하고 that의 복수 도우즈만. 그러니까 that과 도우즈를 제외하고는 대명사들은 선행사가 될수 없어. 그래서 여기 볼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런 거 분명히 내신하면서 본적 있었을 거야. 도우즈 후 뭐뭐 하는 사람들 본적 있지? 이게 가능한 거는 얘가 얘를 수식하는 선행사인데, 원래 대명사는 선행사로 쓰일 수가 없는데 that하고 도우즈만 가능하기 때문에 that, those, those, that, who, those, who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얘네만 가능해.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봐. 여기 봐. 자, 이제 이 문제 풀고 40회 모의고사에 거기로 갈 거야. 이 문제를 딱 보면 형태가 it하고 that 두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둘다 대명사잖아. 둘다 단수고. 그런데 it하고 those는 전부 다 뒤에 있는 멕시코의 그것 해서 of 멕시코의 수식을 앞뒤에서 직접 수식받고 있단 말이지. 근데 원칙이 뭐야? 대명사는 앞뒤에서 직접 수식을 받으면 안 돼. 그게 어법이야. 그러니까 멕시코의 그것이니까 원래 둘다안 되는데 예외 때문에 얘는 가능한 거야. 이 기출이 나왔을 때이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애들은 시간을 낭비한 거지. 보자마자 저건 그냥 대시야. 똑같은 기출이 291번 선생님 업버킹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도 여기에서 it하고 that을 물어보고 있어. 원래는 뒤에 있는 of the great oak 이거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앞뒤에 붙어서 수식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명사는 절대 둘다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의 유일한 예외로 누구는 가능하다고? that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기출이었어. 그이 문제도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야. 이거 보자마자 정답 몇이야? it하고 that 중에서. 그냥 이거야. 알았어? 이것도 보자마자 정답 뭐야? it하고 that 중에 뭐야? 그냥 답은 that이었어.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선생님 40회 모의고사에 29번에 선지 5번을 보자고. 5번. 선지 5번을 보면 of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후손에 의해서 라는 말이 나와 있지. 어? 가로 묶어봐. 뒤에 of his predecessor. 그럼 이거의 수식을 받는 대명사는 아무것도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that하고 those만 가능한 거야. 알았어? 그 자리에 뭐라고 적어야 돼? that하고 those만 가능하고 다른 대명사는 불가능함이라고 적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뭐 보고 뭐 괜찮은 거 같네 이러면 안 되고, 이거 대명사의 수식은 불가능한데 that하고 those만 가능하다. 지금 그거 물어본 거네.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봤는데 이 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his estimation을 받고 있잖아. 해석으로 결정이 되잖아. estimation이 지금 뭐야? 단수지. 단수니까 정답은 those가 아니라 that.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번 퀘스트 대명사는 직접 수식 불가능하다. 앞뒤에서 뭔가 수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예외로 that하고 those는 가능하다.